오늘 아침 갑자기 다가온 초겨울 추위에 놀라셨죠? 비가 그치고 중북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일최저 기온을 기록하며 가을의 끝자락을 실감했습니다. 아침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은 하늘 되찾고 있는데요. 당분간 한낮에도 공기가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3도, 대구는 15도가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대부분의 먼바다에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 밤부터 남부를 중심으로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며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영남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겉옷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마지연입니다.